CCTV 간추린 뉴스입니다. 4월 9일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어제보다 1.23포인트 내린 3,993.58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A지수는 4,185.76포인트, 상하이 B지수는 316.73포인트입니다. 중국에서는 광장에서 춤을 추는 중년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 중년 여성들을 따마라고 하는데요. 지난 8일 천안문에서 광장무를 추던 따마들이 경찰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중국의 일상 문화인데 제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각에서는 천안문 등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광장무를 제지해야 한다며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장 우르무치 산 중턱의 공사 현장에서 타원형의 화산구가 발견됐습니다. 화산구의 직경은 150cm로 화산구 속 열기는 792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엔 중국 허베이성 소식입니다. 허베이성 셰현의 모 공사 현장에서 당나라 시기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지하 2m 깊이에 있는 이 무덤에서는 남자 유해 한 구, 여자 유해 두 구와 함께 부장품들이 거의 온전하게 발견됐습니다. 지난 5일 중국 광둥성 샨타오시에서는 일가족 7명 모두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7살인 한 소녀가 저수지에 빠지자 소녀를 구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들이 차례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소녀를 포함한 7명 모두 목숨을 잃었는데요. 저수지 수심은 3m로 익사자 중에는 중학생 2명, 초등학생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허들 우승자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중국 육상선수 류샹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7일 류샹은 웨이보를 통해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정식으로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샹은 남자 100m 허들에서 12초 88이라는 세계 기록을 세웠고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단거리 육상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도 커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채비하시기 바랍니다. CCTV 간추린 뉴스였습니다.